자, 중3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이제 수동 대형태가 나오는데, 뭐 해보면 쉬워요. 자, 뭐가 나왔냐? 자, 부정문의 수동태, 의문문의 수동태. 수동태 부정형은 비동사 다음에 낫을 붙여줘야 돼. be 플러스 pp. 이게 이제 수동태 문장이잖아요. 그러면 낫을 어디다 붙여주냐면, 바로 요 사이에다가, 이 사이에다가 낫을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be not pp가 되는 거죠. 그래서 be not pp by 목적격 이렇게 바뀐다는 부정문인 경우. 간단하지? 일반 의문문의 수동태는 의문문은 간단해 아주. 일단은 이거를 바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들어 볼 거야. 무슨 얘기 잘 봐. Do many students take the English test? 많은 학생들이 본다. 영어 시험을.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보니? 일반 동사의 의문문이니까 두만 나온 거지.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목적을 맨 앞으로 빼겠지. The English, 그죠? 그 다음에 by many students 되겠지. 그 다음에 현재 시제니까 뭐가 되겠어? be동사 플러스 pp가 되겠지. 얘한테 맞는 비동사 is잖아. is taken이 되겠지. 근데 물어보는 문장에 is가 앞으로 빠진 거죠. 그래서 비동사 주어 과거분사, 그죠? 자,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물어보는 문장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원래 수동태는 요게 앞으로 오고요, 요게 뒤로 가고요.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는 게 맞는 거잖아, 요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걸 물어보는 문장으로 바꾸니까 비동사가 앞으로 오고 목적어가 여기로 가고 pp가 이렇게 되고 주어는 그대로 가고 나머지 가서 물음표가 딱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걸로 해보자.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하고 그죠? 그다음에 얘하고 자리만 바꿔진 거잖아. 맞죠? 이해 갑니까? 무슨 얘긴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수동태는 의문사만 맨 앞에다 붙여놓으면 되는 거야. 원래 지금 앞에 위에 의문문의 수동태에서 비동사 주어 플러스 pp였잖아. 그죠? 그거에서 뭐만 바뀐 거야? 의문사만 앞으로 뺀다는 거지. 왜? 봐봐. What did he find in the basement? 하면은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어. 의문사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원래 이걸 평성으로 바뀐다면 이거야. He found, 과거형이었으니까 he found what in the basement. 지하실. He found what in the basement. 그는 발견했다. 무엇을? 어디에서? 지하실에서. 그럼 what이 앞으로 가겠지. he가 뒤로 가겠지. bpp 되겠지. 맞습니까? 그런데 뭐야? 과거형이죠? 과거형이니까 어떻게 됐어? what was found by him in the basement.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의문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였어, 여기서. 평서문으로 바꿨다면. 알겠습니까? 그리고 의문사가 부사인 경우에는 의문사 비동 이거는 말 그대로 진짜 의문사만 그냥 싹 없다고 생각해봐. 얘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야? 그냥 일반적인 뭐야? 의문문의 수동태를 그대로 바꾸면 되겠지? 어떻게 되겠어? 의문문의 수동태는 비동사 주어 pp겠지? 비동사 주어 pp by지. 그 앞에다가 뭐만 붙여? 의문사만 붙이잖아. 그죠? 그리고 의문사만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는 무엇이냐? Who found? 누가 발견했니? The important document를 누가 발견했니? 이러면 이게 여기서 얘는 주어고요. 얘는 동사고요. 얘는 목적어잖아. 그럼 목적어가 맨 앞으로 와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the important document were found by whom? 이렇게 바뀌어야 될거 아니야, 원래는요. 에이, 다시 내가 써줄게. 써서 한번 바꿔보자. 원래 문장은요, 자, who, 이게 주어고요. found, 이게 동사고요. the important document, 이게 목적어잖아. 그럼 얘가 앞으로 오고요. 얘가 뒤로 가고요. 얘가 BPP로 오잖아. 그럼 the important documents were found by
whom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죠? 그죠?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 그런데 얘를 맨 앞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비동사 여기 나온 거 있지? 얘하고 얘를 자료 바꿔줘. 그러니까 어떻게 돼? By whom were the important documents found가 되는 거야. 헷갈릴 거야. 자, 여기 다 지워버려야 되겠다. 이거 지워버려야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의문사가 목적어인 경우에는 의문사 앞으로 빼고서 BPP 된 거지. 그 다음에 의문사가 부사인 경우에는 의문사 비동사 주어 PP. 그 다음에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는 by whom be 주어 PP. 이거 만들어 봐야 돼. 만들어 봐야 돼. 사실은 안 만들면 내가 굳이 뭐 여기서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듣겠어요? 만들어 봐야 돼. 만들어 봐서 안 되면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세요. 여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두 개는 좀 괜찮지만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하세요.